1919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지배당한 지 근 10년이 되던 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에게 강제합병 당한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무단통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총을 찬 헌병들이 우리 조상들을 잔혹하게 짓밟았고, 끊임없는 경제적 수탈로 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넘쳐흐르던 시기였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였고, 이에 일본인의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인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시기였죠. 한편 바로 몇 개월 전이었던 1918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끔찍한 대전쟁,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크나큰 희생을 치른 열강 사이에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열강이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었죠. 이어 소련의 레닌 역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제국주의 국가에 지배당하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알리는 등 식민지 중심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과 약속은 대부분 패전국에게만 해당됐을 뿐이지만, 가혹한 식민지배 하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에겐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이에 우리 민족이 독립의지가 강하다는 걸 전세계에 보여주자, 보여줄 수만 있다면 독립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해 2월,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 유학생이던 최파룡, 김도연, 그리고 송계백 등의 유학생들이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조선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하지만 선언문을 낭독하자마자 대회장을 감시하던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대학생들을 체포했고, 이에 송계백은 모자에 28 독립선언서를 감춰 국내에 들어와 조선의 33인 민족 대표에게 보여주게 되죠. 아니, 타지의 어린 학생들마저 이렇게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린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끄러움을 느낀 민족 대표들은 서둘러 준비하던 평화 시위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이에 최남선 기초,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추가한 독립선언서가 제작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미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읽으면 학생들이 태극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평화 시위를 하자 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비밀리에 인쇄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거사 날짜를 정하기로 한 33인의 민족대표. 우선 정해진 날은 고종황제의 장례식 날인 3월 3일이었으나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천도교의 대표 15인은 장례식 날 운동하는 것은 승하하신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며 반대했고, 이에 전날인 3월 2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날은 일요일이었기에 16인의 기독교 대표들은 이날이 주일이라며 반대하게 되죠. 결국 거사의 날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경계가 삼엄할 장례식 날짜보다 이틀 이른 3월 1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탑골공원이었죠. 그렇게 마침내 3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탑골공원엔 무려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모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독립선언을 해버리면 일이 커지고 폭력 시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민족 대표는 결국 요리집 태화관으로 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 후 자진투옥하게 됩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왜 선생님들께서 안 오시지? 일이 들켜서 붙잡히신 건 아닐까? 우리도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바로 그때 이름 모를 한 청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팔각정에 뛰어올라 독립선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어 학생들은
준비된 선언서와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간 받아온 핍박, 울분을 되새기며 가슴이 북받쳐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억눌려온 민중의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고, 3월 10일 무렵에는 각 중소도시로, 4월 초 무렵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만주, 연해주, 미주 할 것 없이 전세계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강한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표방했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일본은 우리 조상님들을 전혀 평화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온 헌병들이 칼로 찌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며 심지어 육군과 해군까지 동원되어 시위가 있던 곳엔 어김없이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의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태극기를 든 팔이 잘리면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들어올리고 나머지 손도 잘리면 입으로라도 물고 태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위 횟수 1921건, 누적 시위 참가자 121만 1978명, 체포자 4만 9511명, 부상자 4만 5163명, 사망자 6821명. 많은 희생과 상처를 안고 함께 일어난 이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의 참상과 한민족의 의지를 전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이요, 다른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주의 운동,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독립운동가들은 국외에서 다양한 외교적 활동과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에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민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내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신적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로 그간 우리를 철저하게 힘으로 짓밟고 눌러왔던 일본은 3.1운동과 대내적으로 펼쳐진 독립운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조선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회유와 기만을 중심으로 한 문화 통치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9년,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의 숱한 희생이 있었던 3.1운동의 100주년입니다. 오늘만큼은 정의롭게 휘날렸던 그때의 태극기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때의 함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염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차 시 수업입니다. 날짜로는 6월 22일부터 26일에 해당되는 두 번째 2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BS 10강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는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굉장히 잘 설명된, 그쵸? 고로한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시작하는 영상으로 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EBS 강의도 듣고 또 앞에 나와 있는 3.1운동과 관련된 영상도 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의 부연 설명만 조금 하고 교과서 문제 풀고 이제 3.1운동과 이번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라서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굉장히 3.1 운동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영상이어서 선생님이, 이걸 만든 사람은, 그 전에 역사와 관련된 또 어떤 다른 영상을 만들었나 하고 사실 그 채널에 들어가서 그걸 좀 살펴봤어요. 근데 놀란 건그 채널을 만든 그 채널은 역사와 관련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이 아니라 게임을 설명해주는 그 영상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인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3.1운동 100주년에서 많은 것들,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 유튜버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니죠. 하지만 재능 기부죠. 한마디로 유튜버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만드는 사람인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3.1운동과 관련된 이런 영상, 아주 우수한 영상을 만든 거죠. 재능 기부의 목적, 이제 그런 취지로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예년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여러분들 조별 수행평가로, 나라 사랑 캠페인 같은 거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시기,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또 식민지 시대 이런 시기를 배울 때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이제 수행평가를 줬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쵸? 21세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지 않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15살, 16살에 우리가 할수 있는 나라 사랑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나라 사랑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캠페인 활동으로 이제 주제를 항상 줘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어떠한, 그쵸? 방법. 이될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의 재능을, 그렇죠? 이런 곳에서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나라 사랑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뭐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3.1운동의 배경은 사실상 펜이 안 나오네요. 왜안 나오죠? 나오네요. 제1차 세계대전과 크게 관련이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910년도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 그 3.1운동의 배경이 될수 있는 거는 1914년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계사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전 근대에 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그쵸? 설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1914년도에 시작된 이 1차 세계대전은 1918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우리 특강 했었어요. 제국주의 특강 한번 했던 적 있어요. 그쵸? 우리 수업하기 완전 초반쯤에 제국주의에 대한 특강을 했었는데요. 19세기 말전 세계에 좀힘좀 있다 하는 나라들은 다, 그쵸? 앞다투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팽창 정책을 펼쳤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가 20세기 초죠. 1914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뭔가 분화구처럼 뭔가 터져 나오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열강들이 앞다투어서 이러한 침탈, 팽창 정책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된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고 하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원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크게 동맹국과 연합국 측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동맹국 측,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때는 얘네를 같이 붙여서 불렀던 식입니다. 헝아리네. 헝가리. 그다음에 연합국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죠. 일본.
여기에 처음에는 동맹국 측에 가담을 했지만 나중에 연합국 측으로 이탈리아가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 끝머리에 열받은 미국까지 연합국 측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뭐 동맹국도 여기 이외에 뭐 여러 나라들이 또더 있어요. 아무튼 대표적인 나라들만 쓰면 이렇게 두 이제 세력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치른 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느냐?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 그쵸?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19년도에 이 연합국 측에 승전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럼 우리 이제 전쟁 후에, 아이고, 깜짝이야.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예요. 거기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뭐라고 한 거야?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게 된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의 뜻은 뭐였어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자신의 운명을. 그럼 여기서의 민족은 어떤 민족을 나타내느냐? 여기 전쟁에서 진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식민지 국가 애들은 이제 스스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어, 해방할 수 있어, 식민지에서 그 얘기예요. 연합국 측의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운 진짜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얘네 전쟁에서 진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평화 14개조 원칙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반대편에 이러한 그치 세력을 누르기 위한 목적이었던 건데 이때 이 민족을 우리는 전체 이러한 나라들의 식민지까지도 이 민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1913년 같은 해 3월 1일 날 거국적인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일본은 이때 어디 있어요? 연합국 측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에 포함되지 어때요? 않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 여러분들 좀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내용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할 거고요. 자, 교과서 50페이지 아래 부분 여기랑 그다음 51페이지 아래 내용 정리 쏙쏙만 보고 마칠 겁니다. 보세요. 자, 대한민국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 수립이 되죠. 처음엔 세계였지만 결국에는 외교 쪽으로, 그쵸? 의견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당시, 헌법을 만들어서 제정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정치 형태를 말해보자. 이것 너무 중요하다고 EBS 선생님도 완전 강조했어요. 막 흥분하면서 강조했어요. 자, 이때의 당시 최초예요, 우리나라가. 그쵸? 당시 왕이 없는 국가의 정치 형태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민주공화제의 원칙.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민주공화제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무슨 내용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국민주권, 삼권 분립의 원리가 나타난 조항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위에 거 읽어볼게요.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국민주권의 원리가 나타난 조항이겠죠, 그렇죠?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5조. 대한민국은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 뭐예요? 이거 세 개의 권한이 어떻게 됐대요? 각각과 담당하는 부서가 어때요? 다르네요. 3권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난 조항일 것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교과서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 놓으면, 아이고야.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쏙쏙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볼게요. 자, 문제 맞춰볼게요. 일제는 허가제 회사령을 공포해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장려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1910년대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나 설립할 수 없고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것은 장려한 게 아니라 어때요? 그쵸? 막기 위한 조치였겠죠? 2번,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맞아요.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먼저, 그쵸?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없었어요. 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 형태로 민주공화정, 공화정 왕이 없는 국가체제 맞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을 메우세요. 1910년대 일제는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땡땡 정치를 시행했어요. 무슨 정치일까요? 무슨 통치일까요? 그쵸? 칼과 총으로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고 윽박 지르는 무단 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임시정부는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행했습니다. 뭐였냐면 독립공채였어요. 공채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떤 증서 같은 거를 주고 그 증서에 이제 내가 누구고 언제까지 갚겠다, 얼마를 빌리겠다 이런 거 종이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번. 글자를 조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세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인데요. 첫 번째 교자부터 볼까요? 교. 뭘까요? 교, 통, 어딨니? 교통, 국.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교통국 뭐였습니까? 통신기관이었어요. 통신. 그쵸? 정보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를 맡았던 그러한 이제 역할 담당했던 부서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공채. 좀 전에 나왔던 거네요. 그쵸?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거. 자, 마지막으로는, 자, 연통, 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통국이랑 연통제 조금 헷갈리지만 연통제는 당시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서 정부가 문서를 통해서 혹은 명령을 전달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연통제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 영상에 같이 실치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이 영상 보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의 차시 강의를 더 들으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에서 유관순과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 여러분들 하나 더 보고 하면 이번 차시까지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마치게 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영상 여러분들 좀꼭좀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차시예고하고 선생님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EBS에서 국내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구나. 여러분들 그 1910년도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국내에서 일제에 대항하는 어떠한 민족운동이 있었는지 그렇게 살펴볼 거고, 또그 다음 시간에는 20, 30년대 국외를 중심으로 한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